주빈곤 해탈 난관 공약 지도서조 2017년 제3차 전체 확대 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 대리이며 주빈곤 해탈 난관 공약 지도서조 조장인 김수호가 회의를 사회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국가 연초 전매국에서 근일 조직 전개한 2017년 상반기 관련 제품질 감독 시장 추출 검사 중 길림성 연초 공업 위안회사의 장백산 관련이 전국 동류 제품 종합질과 감관질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식용균협회 길림성 공급판매 합작사 도나시 당위와 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중국 도나 2017 검정기버섯 문화관광축제가 일전 도나시 출입구진에서 펼쳐졌습니다. 2017년 고중입학시험이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집니다. 올해 우리 조 여러 고중들에서는 학생도 합 8,670명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나흘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주빈곤 해탈 난관 공략 지도서조 2017년 제3차 전체 확대 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 대리며 주빈곤 해탈 난관 공략 지도서조 조장인 김수호가 회의를 사회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회의는 연변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 문책 방법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했으며 전주 전주제 사업팀과 제1석이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 전주 업종 빈곤 부축 사업 진척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우리 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더 한층 틀어줄 때 대해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직 지도를 진일보 강화해야 합니다. 주당위는 당위에서 총괄을 틀어주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틀어주며 조직에서 감독 고찰을 틀어주는 사업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도 당위 부서기가 앞장서고 조직 부장과 정부 분관 지도 일꾼들이 함께 책임지는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지도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원과 힘을 집중시켜 전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책임을 1층 강화해야 하고 주급 지도일꾼 동지들은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 나가면서 도급 사업을 착실해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는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주체 책임을 진일보 시달해 각면의 사업을 절실히 조직 실세해야 하며 특히 사업 표준과 사업 요구를 더 높여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독촉 검사를 1층 강화해 사업 진척을 제때 장악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해 구체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오면서 각항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향을 견지해 빈곤 부축 사업에서 존재하는 인식이 높지 못하고 대상이 동질화되며 정책면의 총괄이 부족하고 자금 사용 효율이 낮은 등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해야 합니다. 서류 건립을 1층 심화하고 부족한 것을 제때 조사 보충하며 빈곤 미수를 확인하고 빈곤 철의 원인을 조사하며 빈곤 조치를 세분화해 이 사업을 철저하고도 끝까지 견제해야 합니다. 빈곤 부축 대상을 전력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고 선별을 강화해 하루빨리 생산에 투입되고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빈곤 부축 정책 총괄을 틀어지고 대상 자금 관리를 강화하며 업종 빈곤 부축 수준을 제고시키고 감정을 가지고 매사업을 착실히 함으로써 더 많은 빈곤호들이 빈곤 부축 대상 발전을 통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약은 중대한 정치 임무와 제1 민생 공정이고 각급 당위 정부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반드시 정치를 논하는 차원에서 빈곤 해탈 난관 공약전 승리 전투에서의 막중함과 긴박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시간을 질에 복종시키고 질을 효과에 복종시키는 것을 견지해 사상면에서 더 중시를 돌리고 지도면에서 더 강화하며 사업면에서 더 진력하고 기재가 더 완벽하도록 해야 합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약을 두 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들에게 학습교양 일상화, 제도화와 결합시키고 조항과 성당의 요구 포치에 따라 제정된 시간 내에 빈곤 해탈 임무를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해당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비서장, 주정부 부비서장, 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지도서조 성원, 각 현시 당위 부서기, 조직부장, 빈곤부축사업 분관 부현시장, 빈곤부축 판공실 주요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기자가 오늘 관련 부문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근일 국가연초 전매국에서 조직 전개한 2017년 상반기 관련 제품질 감독시장 추출 검사 중 길림성 연초공업위원회사의 장백산 관련이 전국 동류 제품 종합질과 감관질 평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해에 따르면 이번 추출 검사에 전국 26개 관련 기업의 55개 브랜드 188개 규격 제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此次长白山软红荣获全国同类卷烟综合质量和感官质量抽检第一名，这一成绩的取得是对我们产品
品质的肯定，今后我们将继续严把质量关，确保从生产到销售的整个过程都能够做到一丝不苟、精益求精，为推动延边州经济社会发展做出我们应有的努力。 단행간 길림연초공업위원책임회사는 기술혁신, 제품혁신과 관리혁신에 깊은 종시를 돌려왔습니다. 회사에서는 13호 기간 선으로 자금 32억 원을 투입해 연길, 장춘 두 개 관련 공장의 타지역 기술 개조와 장백산 과학기술청사의 건설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세계 인류의 관련 생산 설비를 인입하고 국내에서 선진적인 관련 실험실을 세웠으며 기술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발굴해 산업, 학교,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기술연구개발혁신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인간 회사에서는 국가급 발명 특허 도합 30여 개를 획득하고 과학기술 대상 16개가 성급 이상 과학기술 대상 진보상을 획득해 연초업종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올해 착공된 도문시 일광산 삼림공원 꽃바다 경관 대상 건설이 한창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오는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정식으로 대회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일광산 서북부에 위치한 일광산 삼림공원 꽃바다 경관 대상은 일광산 화엄사, 일광산 조각공원과 잇따이고 북쪽으로 일광산맥, 남쪽으로는 두만강반과 잇따있습니다. 도문시 일광산 관광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 이 대상은 총 부지 면적이 100헥타르이며 계획 건설 기간이 5년이고 총 투자가 5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이며 그중 연내 계획 투자가 800만 원입니다. 今年呢，已经种植了40公顷，其中呢有主要种植的是孔雀草、百日草、黑心菊，还有21种的混合花种，预计在7月中旬开放。现在已经投资650万，建设了马场、蒙古包11座、凉亭16座，还有腊屋标识、风车。 이 대상은 꽃을 위주로 하고 감상 효과가 각기 다른 화훼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우의 지형과 초원, 림지 등 자연 자원을 결합시켜 생태 관광, 레저 휴가, 웨딩 촬영 등 기능을 일체화한 체험식 관광 명승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꽃바다 대상은 관광 경관일 뿐만 아니라 빈곤 부축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면 이 대상은 주변 마을 촌민 100여 명을 고용해 꽃바다 경작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 평균 1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海县城以后呢，可以让我们附近的村民呢养殖蜜蜂，要把蜂蜜卖给游客，也可以做特色餐饮，就是形成一个农家乐。 길림성 당위 당학교 길림성 행정학원에서는 우리 주의 조사연구기지 3개를 설립했습니다. 어제 주당위 당학교에서 있은 조사연구기지 합작협의 체결 및 간판 수여식에서 연길시 조양천진, 도나시 창업혁신봉사중심, 안도현 군중소구봉사중심 등 3개 조사연구기지 책임자들이 성당위 당학교 관련 책임자와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간판을 받아놨습니다. 2016년 성당위 당학교는 전성적으로 24개 조사연구기지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는데 그중 우리주의 연길시 조양천진, 도나시 혁신창업봉사중심, 안도현 군중소구봉사중심 등 3개 곳이 포함됐습니다. 성당위 당학교 부교장 송문신이 의식에 참가해 죽사를 올림과 동시에 조사연구기지 합작 건설을 통해 합작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과 새 기지를 힘써 구축하고 실천 속에서 쌍방의 합작과 교류를 진일보 심화하며 협력 차원과 수준을 공동으로 제고할 것을 바랐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연령도 당위석이며 주당위 당학교 교장인 강방은 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연간 성당위 당학교는 연변의 발전을 시종 관심하고 지지했으며 특히 연변의 간부 교양 강습 사업과 주당위 당학교 교육과학연구 사업에 효과적인 지도와 방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주에 설립된 세계 연구기지는 연변에 대한 성당위 당학교의 관심과 신임이며 더욱이 우리주 당원 간부 교양 사업에 대한 충분한 긍정과 편달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 관련 현시와 주당위 당학교는 성당위 당학교의 포치와 요구에 엄격히 조차 세계 조사 연구 기지를 잘 건설하고 잘 관리하며 잘 사용해 특색 있고 수준이 있으며 훌륭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척 혁신하고 깊이 연구해 교육 교수면의 전형을 깊이 발굴하고 양성하고 성당위 당학교의 교수와 과학연구에 더 많은 신선한 소재와 사례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전성 당원 간부 교육 양성 사회 발전을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주당위 조직부와 조직 속 기관 당사위원회에서 함께 조직한 천주제 제1서기 도서 발급식 및 빈곤해탈 난관 돌파 사업 강습 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도서 천주제 제1서기는 정밀 빈곤 부축, 정밀 빈곤 해탈을 기밀히 둘러싸고 전주가 빈곤 해탈 사업을 전개한 이래 주급에서 선발된 제1서기들이 당건설을 틀어지고 빈곤 해탈 사업을 추진한 전형적인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습니다. 이 도서에는 제1서기들의 빈곤 부축 사업 선진 사적 40편과 민정 소감 30여 편이 수록됐습니다. 도서 발급에 이어 주최 측에서는 빈곤 부축 책임과 임무를 주제로 한 빈곤 해탈 난관 돌파 사업 강습을 펼쳤습니다. 对于我来说，压力更大了，因为这个是一种鼓励，更是一种鞭策，所以说呢，在今后工作当中吧，应该更加努力，无论是说在这个解决这个村民的实际问题上，还是说帮助他们致富上，都应该做更大的努力，帮助老百姓解决一些实实在在的事情，让他们能够信任我，也不辜负上级组织对我的信任。 和关心，还要终身坚持到2019年。下一步阶段呢，我们主要在这个村集体产业方面，以及村民个人方面致富方面下大功夫，加大力度。 전국 식용균협회 길림성 공급판매 합작사 도나시 당위와 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전국 도나 2017 검정기 버섯 문화관광축제가 일전 도나시 추리구진에서 펼쳐졌습니다. 축제는 정체로운 문예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활동 현장에 전시 부스 도합 20여 개가 설치된 가운데 주최 측에서는 관광객과 바이어들에게 검정이 버섯 문화와 장백산 수공 전병, 만족 전지, 고리버들 세공 등 무형 문화재를 널리 전시했습니다. 非常棒，民族特色，乡土风味，纯自然，而且呢，把它培养成一种文化，很受我们欢迎。 우월한 자연 조건과 정부의 대폭적인 지지로 도나시 검정기버섯 산업은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도나시는 검정기버섯 규모를 5억 8천만 봉지로 발전시켜 총 생산액 16억 원을 창출한 토대에서 올해는 6억 5천만 봉지로 발전시켜 생산액 18억 원을 창출할 타산입니다. 산업사슬을 연장해 농업증효를 추진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늘리고자 당시 정부는 축제 개막 당일 여러 전자상거래 회사, 검정기버섯 가공생산기업과 초보적인 합작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所以我们看好这个秋梨沟的这个泉水木耳，它的品质非常好，而且生产环境非常好，它无污染的环境下生产出来的这个木耳口感非常好，润滑。我们在这里建一个那个细加工的一个厂，通过我们跨境电商平台，把我们家乡的好产品带到东南亚。下一步争取更多的这种电商企业和生鲜平台入驻。 然后连接这种，这个群众啊和企业和合作社和我们政府连接这个搭建这么一个互动平台，然后更好的推动黑木耳茶叶的往前进一步发展。 본차 축제는 8월 23일까지 지속되는데 이 기간 검정기 버섯 채집 활동과 검정기 버섯 문화관광 축제 촬영 작품 전시, 천인 검정기 버섯 평가 그리고 초리구 로천 영화 축제 등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집니다. 2017년 고중 입학 시험이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집니다. 올해 우리 주 여러 고중들에서는 학생도 합 8,67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주 초중 졸업생은 도합 13,773명인데 그중 13,192명이 고중 입학 시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 고중 입시를 위해 전주 8개 지역에 시험 장소 16곳, 시험장 468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연변 1중과 연변 2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기 420명, 8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외 연길시 1,740명, 군촌시 1,050명, 도문시 244명, 도나시 2,115명, 영정시 356명, 화룡시 400명, 안도현 585명, 왕정현에서 74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今天考试很放松啊，正常的，就是放平心态啊。那个在家里也复习了不少，就觉得一中考应该是没有什么问题。准备的挺好的，我想考二中，挺有信心的，肯定能考好。 기분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떨리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막 찰떡을 예? 붙이면 좋다 해가지고 아침에 부랴부랴 가서 떡 싸서 지금 저기다 막 붙였습니다. 신심이 있습니다. 예. 올해 고등입시 총점은 여전히 650점이고 체육시험은 5월 말에 마무리돼 이미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온라인 채점에 들어가며 시험 성적은 7월 7일 인터넷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연변 1중과 연변 2중의 학생 모집 사업이 펼쳐지고 12일부터 현시 보통고중 학생 모집 사업이 시작됩니다. 연길시 중앙소학교에서는 어제 졸업생 기념서예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졸업생들은 6년간의 소학교 생활을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연길시 중앙소학교 1층 전시장. 이 학교의 졸업생 서예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힌 5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학생들의 작품답지 않게 물오른 솜씨, 궁채, 판본채, 예서, 해서 등 서체도 다양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서예를 특색 교육의 하나로 틀어주고 전개해왔는데 한 주에 두 번씩 서예 수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서예 서클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간에도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는 우리 민족이 전통 예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글자를 쓰는 것이 좀 활시되고 있는데 그 우리 그 아름다운 글자를 계속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서는 지금 20여 년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예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의 인생에서 좋은 길동무가 되고 있습니다. 서예를 하다 보면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다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인내심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아주 좋아서 서예를 배우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간 후에도 계속 서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연길시 중앙소학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졸업생 기념서예전을 펼쳤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향후에도 서예를 학교의 특색 교육의 하나로 견지하고 보급시켜 나갈 타산입니다. 화룡시 소방부문에서는 일전 가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소방훈련을 펼쳤는데요. 평소에 꼭 필요한 안전지식을 배울 수 있어 훈련은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화룡시 광명가도 관할구역 수안화성의 한 주택에 액화가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4층의 주민 2명이 갇혀있는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됐습니다. 119吗? 119吗? 수안화성 21号楼 5단원 起火了 赶紧来人啊 119吗? 119吗? 제보를 받은 사회구역 사업일꾼이 현장에 도착해 소형 소방서 구원설비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분산시킵니다. 이어 소방 장병들이 현장에 도착해 소방용 호스를 깔고 한 팀은 건물에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또 다른 한 팀은 사다리 소방차를 이용해 4층에 갇힌 인원을 구조합니다. 今天呢，演练呢，就是还向居民展示了，在居民楼发生火灾之后，咱们的居民如何进行消防员疏散和逃生，并且向老百姓展示一些常见的消防逃生的方式和方法。确实非常非常重要，因为尤其现在吧，楼道里头，在楼房里很是老年人比较多，在这方面知识呢，好像比较缺乏哈，就经常组织这样方面的，反而老人们都受很大的启发。 훈련 가운데서 소방 장병들은 또 현장에서 기름 솥에 불이 달리고 쓰레기통에 불이 있는 등 흔히 볼 수 있는 화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결합시켜 생태 관광, 레저 휴가, 웨딩 촬영 등 기능을 일체화한 체험식 관광 명승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꽃바다 대상은 관광 경관일 뿐만 아니라 빈곤부축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면 이 대상은 주변 마을 촌민 100여 명을 고용해 꽃바다 경작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 평균 1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海建成以后呢可以让我们附近的村民呢养殖蜜蜂要把蜂蜜卖给游客 也可以做特色餐饮，就是形成一个农家乐。
길림성 당위 당학교 길림성 행정학원에서는 우리 주의 조사연구기지 3개를 설립했습니다. 어제 주당위 당학교에서 있은 조사연구기지 합작협의 체결 및 간판 수여식에서 연길시 조양천진, 도나시 창업혁신봉사중심, 안도현 군중소구봉사중심 등 3개 조사연구기지 책임자들이 성당위 당학교 관련 책임자와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간판을 받아놨습니다. 2016년 성당위 당학교는 전성적으로 24개 조사연구기지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는데 그중 우리주의 연길시 조양천진, 도나시 혁신창업봉사중심, 안도현 군중소구봉사중심 등 3개 곳이 포함됐습니다. 성당위 당학교 부교장 송문신이 의식에 참가해 죽사를 올림과 동시에 조사연구기지 합작 건설을 통해 합작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과 새 기지를 힘써 구축하고 실천 속에서 쌍방의 합작과 교류를 진일보 심화하며 협력 차원과 수준을 공동으로 제고할 것을 바랐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연령도 당위석이며 주당위 당학교 교장인 강방은 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연간 성당위 당학교는 연변의 발전을 시종 관심하고 지지했으며 특히 연변의 간부 교양 강습 사업과 주당위 당학교 교육과학연구 사업에 효과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도 당위 부서기가 앞장서고 조직부장과 정부 분관 지도 일꾼들이 함께 책임지는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지도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원과 힘을 집중시켜 전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책임을 1층 강화해야 하고 조급 지도일꾼 동지들은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 나가면서 도급 사업을 착실해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는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주체 책임을 진일보 시달해 각면의 사업을 절실히 조직 실세해야 하며 특히 사업 표준과 사업 요구를 더 높여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독촉 검사를 1층 강화해 사업 진척을 제때 장악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해 구체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오면서 각항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향을 견지해 빈곤 부축 사업에서 존재하는 인식이 높지 못하고 대상이 동질화되며 정책면의 총괄이 부족하고 자금 사용 효율이 낮은 등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해야 합니다. 서류 건립을 1층 심화하고 부족한 것을 제때 조사 보충하며 빈곤 미수를 확인하고 빈곤 철의 원인을 조사하며 빈곤 조치를 세분화해 이 사업을 철저하고도 끝까지 견제해야 합니다. 빈곤 부축 대상을 전력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고 선별을 강화해 하루빨리 생산에 투입되고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빈곤 부축 정책 총괄을 들어주고 대상 자금 관리를 강화하며 업종 빈곤 부축 수준을 제고시키고 감정을 가지고 매 사업을 착실히 함으로써 더 많은 빈곤호들이 빈곤 부축 대상 발전을 통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약은 중대한 정치 임무와 제1 민생 공정이고 각급 당위 정부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반드시 정치를 논하는 차원에서 빈곤 해탈 난관 공약전 승리 전투에서의 막중함과 긴박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시간을 질에 복종시키고 질을 효과에 복종시키는 것을 견지해 사상면에서 더 중시를 돌리고 지도면에서 더 강화하며 사업면에서 더 진력하고 기재가 더 완벽하도록 해야 합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약을 두 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들에게 학습 교양 일상화, 제도화와 결합시키고 주안과 성당의 요구 포치에 따라 제정된 시간 내에 빈곤 해탈 임무를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해당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비서장, 주정부 부비서장, 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지도소조 성원, 각 현시 당위 부서기, 조직부장, 빈곤부축사업 분관 부현시장, 빈곤부축 판공실 주요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기자가 오늘 관련 부문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근일 국가연초 전매국에서 조직 전개한 2017년 상반기 관련 제품질 감독시장 추출 검사 중 길림성 연초공업위원회사의 장백산 관련이 전국 동료 제품 종합질과 감관질 평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해에 따르면 이번 추출 검사에 전국 26개 관련 기업의 55개 브랜드 188개 규격 제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此次长白山软红荣获全国同类卷烟综合质量和感官质量抽检第一名，这一成绩的取得是对我们产品品质的肯定。今后我们将继续严把质量关，确保从生产到销售的整个过程都能够做到一丝不苟、精益求精，为推动延边州经济社会发展做出我们应有的努力。 단행간 길림연초공업위원회 책임회사는 기술혁신, 제품혁신과 관리혁신에 깊은 중시를 돌려왔습니다.
회사에서는 13호 기간 선으로 자금 30여억 원을 투입해 연길 장춘 2개 관련 공장의 타지역 기술 개조와 장백산 과학기술청사의 건설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세계 인류의 관련 생산 설비를 인입하고 국내에서 선진적인 관련 실험실을 세웠으며 기술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발굴해 산업, 학교,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기술연구개발혁신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연간 회사에서는 국가급 발명 특허 도합 30여 개를 획득하고 과학기술 대상 16개가 성급 이상 과학기술 대상 진보상을 획득해 연초업종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올해 착공된 도문시 일광산 삼림공원 꽃바다 경관 대상 건설이 한창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오는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정식으로 대회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일광산 서북부에 위치한 일광산 삼림공원 꽃바다 경관 대상은 일광산 화엄사, 일광산 조각공원과 잇따이고 북쪽으로 일광산맥, 남쪽으로는 두만강반과 잇따있습니다. 도문시 일광산 관광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 이 대상은 총 부지 면적이 100헥타르이며 계획 건설 기간이 5년이고 총 투자가 5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이며 그중 연내 계획 투자가 800만 원입니다. 今年呢已经种植了40公顷，其中呢有重要主要种植的是孔雀草、百日草、黑心菊，还有21种的混合花种，预计在7月中旬开放。现在已经投资650万，建设了马场、蒙古包11座，凉亭16座，还有蜡屋标识，风车，还有观景台。 이 대상은 꽃을 위주로 하고 감상 효과가 각기 다른 화훼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의 지형과 초원, 림지 등 자연자원 주빈곤 해탈난관 공약지도소조 2017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 대리이며 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지도소조 조장인 김수호가 회의를 사회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국가 연초 전매국에서 근일 조직 전개한 2017년 상반기 관련 제품질 감독 시장 추출 검사 중 길림성 연초 공업위안회사의 장백산 관련이 전국 동두 제품 종합질과 감관질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식용균협회 길림성 공급판매 합작사 도나시 당위와 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중국 도나 2017 검정기버섯 문화관광축제가 일전 도나시 추리구진에서 펼쳐졌습니다. 2017년 고중입학시험이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집니다. 올해 우리 조 여러 고중들에서는 학생도 합 8,670명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나흘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주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지도소조 2017년 제3차 전체 확대 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고 주장 대리며 주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지도소조 조장인 김수호가 회의를 사회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회의는 연변주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사업 문책 방법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했으며 전주 전주제 사업팀과 제1석이 사업 정황에 대한 회보, 전주 업종 빈곤 부축 사업 진척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우리 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더 한층 틀어줄 때 대해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직 지도를 진일보 강화해야 합니다. 주당위는 당위에서 총괄을 틀어주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틀어주며 조직에서 감독 고찰을 틀어주는 사업 구도를 구축해